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수임료와 법무사의 수임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 얼마를 지급하는지. 그 전에 우선 업무 영역을 보면은 비송사건과 소송사건으로 나눌 수 있어요. 비송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들께서 많이 의뢰하시는 업무가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채권압류추심, 부동산경매, 개명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소송은 알다시피 그냥 물품대금이나 대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해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송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거나 할 때는 그렇게 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사무소의 그 수임료가 훨씬 높죠. 그 이유는 법무사는 법무사 보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보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송 소장 작성을 의뢰할 때는 기본료 40에 받고 40만 원을 받고 그 이외에는 소가에 따라 가지고 누진해서 받는 거죠. 그렇지만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소송 사건을 의뢰받을 때 그 1심을 토탈해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보통 단가가 세죠. 저희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서면을 특정해서 이렇게 의뢰를 하는 반면에 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맡으니까 그 다음 사건 전체를 맡았을 때 이 사건이 어디를 튈지도 모르고 또 사건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는 착수금조로 얼마 뭐 보통 440 인사 440이면 440 550이면 550 이렇게 정해져 있고 나중에 승소했을 경우 승소가액의 5%, 7%, 10% 등의 성공보수 약정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법무사의 경우에는 그런 성공보수 약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호사의 경우에도 맨 처음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보수를 정했던 건 아니에요. 1982년 개정된 변호사법에서는 그 구체적인 보수 기준을 대한변협에서 정하도록 딱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변호사의 보수 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해서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보수 교육은 규정이 삭제돼서 변호사 보수를 규율하는 것은 이제 유일하게 변호사 보수 규정이 삭제됐다고 해서 변호사 보수 규정을 변호사가 마음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변호사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 있죠. 그거는 신의칙, 민법상 신의칙. 수임료가 현저히 과다할 때, 그 현저하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맞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수임료를 10억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게 싸다, 비싸다, 그, 103조 위반해서 반환해야 된다. 그렇게 일률적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사실상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오르지 않은 게 하나 있죠. 대학생 과외 비용. 80년대 과외를 하던 사람도 보통 한 월 3, 40만 원을 받았는가 하면 지금 과외를 하는 대학생들도 3, 40만 원 받잖아요. 한 달에. 지금 대학생들이 적게 받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대학생들이 많이 받았던 것인지.
왜 변호사 보수교육이 폐지됐냐면은 1992년 2월 5일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변호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변호사의 보수 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정한다. 를 삭제했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일종의 담화병이 그거에 해당돼서 변호사 보수 규정이 폐지됐어요. 그리하여 대한변협이 변호사 보수 기준을 정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위 법률로 인하여 변호사뿐만 아니라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 사업자의 보수를 해당 사업자 단체가 정하는 제도와 주무부처 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보수 기준을 승인 또는 인가하는 제도 역시 폐지되었다. 다만 법무사법 제19조 3항은 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 보수 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보수가 고액화될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어 변호사의 보수는 부르는 게 갑이 되었다. 변호사는 터무니없는 고액을 요구하고, 의뢰인은 형편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 이 말은 법률저널의 한 변호사님께서 기고한 그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